안녕하세요. 일러스트 CC 2020 제대로 배우기 두 번째 챕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러쉬를 새로운 나만의 브러쉬로 등록을 해서 그거를 스케치 효과로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 아트를 한번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지를 두고 그 이미지를 라인으로 따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브러쉬 등록부터 이렇게 라인 아트 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미지 꼭 샘플 다운받아 주시고, 먼저는 파일 U 들어가셔가지고 새로운 도큐먼트 형성을 해줄게요. 지금 A4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10, 210으로 그냥 동일하게 맞춰줘서 크리에이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 문서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드래그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이 양옆 끝이 여기 끝에 맞을 수 있도록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줄게요. 그래서 양옆 딱 맞을 수 있게. 그리고 이 손과 이 손을 봤을 때이 지면에 중앙이 올수 있게 먼저는 조절을 해주시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오퍼시티를 낮춰서 맞춘 다음에 이미지는 레이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잠금 걸어줄게요. 이렇게 이미지 레이어 안에 들어가서 잠금을 걸어줄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2 눌러서 잠금 걸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브러쉬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왼쪽에 보이시는 라인 세그멘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백의 라인을 하나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은색 채워주시고 라인은 검은색, 채우는 면은 없는 논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스트로크 창 들어가셔 가지고 2포인트 정도로 EPT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스케치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양 끝은 얇고 가운데는 원래 두께 느낌으로 진짜 그린 듯한 느낌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보이시면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이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그냥 양옆이 딱 끊어지는 투박한 느낌의 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Shift W를 눌러줄게요. 이 W, Shift W 툴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쪽 왼쪽 끝 들어가서 줄여줄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쪽 같은 경우에는 늘려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양 끝은 얇게, 가운데는 두껍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이라고 하면요. 일단 왼쪽 끝은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나와서 중앙 기점으로 살짝 늘려주세요. 조금 더 도톰하게 늘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 가셔서 다시 끝으로. 이 순서대로 하신 다음에, 너무 지금 가운데가 너무 도톰해졌으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잡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양 끝이 얇고 가운데가 두툼한 그런 브러쉬 선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브러쉬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브러쉬 창을 열어줄 건데요. 브러쉬 창이 없으신 분들은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거뭐 지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다양한 개수가 있지만 여기 여백에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스와치 때 패턴 적용했던 방식처럼 똑같이 브러쉬에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New 브러쉬라고 뜨면서 여기에 옵션창이 뜨게 돼요. 여기에서 아트 브러쉬로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는 여기 창 들어가셔 가지고 마지막 휴 시프트로 넣어주시면 돼요. 논이랑 휴 시프트의 차이는요. 이건 휴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브러쉬의 색을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은 검은색으로 할 거지만 이 옵션 창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OK를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용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려주기만 하면은 돼요. 자, 먼저는 여기에 보여지는 것 같이 아웃라인은 따로 브러쉬, 적용된 브러쉬를 적용 안 했고요. 그 안에 그려지는 것들을 적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막 이런 주름 하나하나를 다 넣진 않았어요. 그걸 다 넣게 되면 굉장히 징그러운 손이 되거든요. 울퉁불퉁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 아트를 이제 앞으로 조금 다양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라인 아트 할 때는 조금 단순화를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아웃라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펜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눌러주시고, 휠 해주시고, 클릭. 휠 만들어주시고,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클릭. 지금 외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곳 건드리지 않고 외곽으로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아트가 제일 많은 게 이제 손이어가지고 오늘은 손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펜툴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많이 연습을 해보셔서 익히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손톱 부분은 좀 최대한 자세히 굴곡이 잘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좀 단순화 시켜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어주고, 또뭐 이런 식으로. 휠 조절 해주고, 클릭하고, 여기서 다음 휠로 넘어가지만 저희는 ESC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끝내줄게요. 선택 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것들 하나씩 만져주도록 할게요. 똑같이 펜툴을 이용을 해서 일반 선으로 일단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쳤을 때 다시 ESC 눌러서 해주시고, 선택 툴 누르신 다음에 브러쉬 창에서 아까 적용했던 넣었던 아트 브러쉬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 끝은 얇고 가운데는 두껍게 되는데요. 지금 이 외곽이랑은 다르게 너무 두꺼워졌으니까요. 이거는 스트로크 들어가셔가지고 굵기를 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그리고 손톱까지 해주시면 돼요. 다시 P
올라가지고 여기서 이쪽은 살짝 이 뼈를 따라 이 정도 해주게 해주고 ESC 눌러주고 브러쉬에서 선택 해주고 굵기는 0.5 정도로 조절 이렇게 해주고 먼저는 다 그리고 나서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굴곡을 너무 진짜 하나하나 다 살릴 필요는 없고요. 이 손톱 있는 이 부분, 이런 부분에는 조금 섬세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손톱 느낌이 안 나면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손 느낌이 안 나고. 그래서 손톱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위에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손톱을 넣어줄 텐데요. 라인 아트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어느 부분을 좀 생기게 할지가 좀 감이 잡히실 텐데요. 여기서 제가 손톱을 이렇게 끝까지 다 그리진 않았어요. 다 그리니까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 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P 눌러주신 다음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그냥 보여질 부분만 ESC 눌러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적용을 다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신 다음에, 다 같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고 브러쉬 적용하고 짧아질수록 양옆이 지금 좁아진 상태니까 짧아질수록 이게 더 두꺼워져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얇게 해줄게요. 0.25로 조절을 해줬습니다. 다른 건 지금 0.5 정도 되었었죠? 이렇게 해서 아까 잠금 걸어놨던 거 눈을 꺼주시게 되면은 왼쪽 손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손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왼쪽 손은 위에가 위에이기 때문에 딱히 막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은 손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런 주름이나 뭐 이런 거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P 눌러서 이번에는 그냥 브러쉬 적용 안한 걸로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너무 많이 굴곡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대충 아웃라인 다 잡힌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꺾어주시고, 이 정도로. 손톱 부분이 지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모양을 잘 해줘야 정말 손톱 같은 느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모양은 이쪽 부분은 좀 섬세하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좀 대충 라인 느낌으로 나가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안쪽은 이따가 한번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만 먼저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ESC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굵기가 아까처럼 0.25로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1포인트로 해줄게요. 여기 1포인트로 해줬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쪽, 그리고 여기 주름들 좀, 많이 굵게 보이는 주름들 위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하나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가 경계가 되어야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큰 주름 위주로 운전을 해줄게요. ESC 눌러가지고 다음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브러쉬 적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요. 운전은 이렇게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너무 끝부터 끝까지 다안 가도 되고요. 이 정도? 그리고 이쪽도 한번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손가락 지금 끝이랑 손톱 부분도 해줘야 돼요. 아까 여기 살짝 보여지는 손톱 해주고, 손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보여지는 것처럼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끝에는 좀 삭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는 한 중간 정도로 잘라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중간 정도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손바닥도 이쪽 큰 주름 3개 보이시죠? 저는 그걸로 일단 했거든요. 여기 이쪽 큰거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되었고요. 여기서 일단 짧은 것들 위주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줄게요. 아까 아셨던 것과 같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뭉툭해지기 때문에 짧은 부분은 굵기를 더 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것들 다 잡아주셨으면은 브러쉬 창에서 브러쉬 적용해주시고, 아이고, 네. 스트로크에서 0.25 정도로 조절. 그리고 여기도 시프트로 잡아주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스트로크로 여기는, 아이고, 0.5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잠금 걸어왔던 거눈 꺼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지금 너무 튀니까요. 브러쉬 적용해주고 0.25 정도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부분에 수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클릭해주시고 A 눌러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펜툴로 다한 거기 때문에 그 펜툴 점들이 다 뜨고요. 이 점은 이제 더 뭉글게 되는 그런 점이죠. 그런 것들 다 뜨니까요.
여기서 하나씩 점 잡아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가운데 하트까지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줄게요. 먼저는 여기서 저희 하트 만들었던 방식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트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펜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점 가운데 같은 점 가운데 끝점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드래그를 해서 패스파인더 들어가셔가지고 유나이트에서 합쳐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트 모양을 시프트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좀 마음에 드는 하트 모양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거는 또 잠금 걸어두시고 이때 이제 다시 투명도를 좀 낮춰줘야겠죠? 잠금 걸어두시고 P 이용을 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모양처럼 이 라인, 브러쉬 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밑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넣어줄게요. 잠금이 걸어져 있어도 이렇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밑에 모양을 잡고 나서 그려주시면은 편하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트가 완성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식으로 해주시고 A 눌러가지고 점들 살짝 이동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전체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저는 보여질 텐데 네 여기에 있네요. 매끄럽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스무스 툴 이거를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그게 조금 더 펜툴 약간 이렇게 꺾여진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방향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대로 해주시면은 점이 더 생기면서 더 이제 스무스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것도 드래그를 해주셔가지고 브러쉬 적용을 해주시고 굵기를 얇게 해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잠금 풀어주시면서 눈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크기 조절, 그리고 뭐 양옆 조절,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배치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라인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라인 아트 하는 방법, 그리고 브러쉬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브러쉬를 한번 적용하면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브러쉬 모양 많이 적용을 해보시고, 라인 아트도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